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선이다, 선한 사람이란 건 없다. 이 말이. 누구도 선하지,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직 선한 것은 뭐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2장인가 그래. 사람들이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선하지 않는 것이고, 예,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아, 참 선하다 하는 것은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저는 이걸 그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 노자는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신 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여러분. 예.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서 볼 때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악한 놈이야. 그러나 아랍에서 볼 때는 선한 놈이야.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예. 네. 목숨을 걸고. 악한 미국을 응징했다. 아, 얼마나 훌륭해.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랍 쪽에서 볼 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냐 하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이렇게 왕족들을 보호한다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이 막 나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해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기름을 이제 잘 조절해야 되죠.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사우디 이가 잘 베풀어 주면 국민들에게 그 사우디가 어떻게 너무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왕족들하고 미국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디 일반 백성들은 너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우디에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했어. 공격당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은 어떻게 죽일 놈이지. 그러니 이 세상은 싸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각자가 이기적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그 그러면 선하다는 게 뭐냐?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을 딱 정신을 차려서 해보면 아, 선하다는 게 뭘까 진짜?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뭐는 선이고 뭐는 악하다 다 결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이 속에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 생각하니 다 그거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다 우리의 관습에서 다른 쪽에서 보면 그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엄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보면 뭐예요? 엄하게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반드시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 그거는 미국 사회에 가면 말도 안 돼요. 네.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이상하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부모들이 뭐라 그런지 자식한테. 절대 너는 변호사가 돼. 저희 외삼촌이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그.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전국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분은 법학, 의학 이런 게 너무 시시한 거야. 머리 진짜 좋은 사람들은요, 그게 좀 시시한 학문이에요. 네. 그 외삼촌은 뭘 하고 싶었냐면 수학, 물리학을 하고 싶었어. 그분이 그 원하는 대로 우리 외할아버지가 허락을 했더라면 아마 노벨상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수학, 물리학을 한다? 웃기는 소리요. 그러나 외삼촌 벌써 그때부터 천재적이니까 아 이게 뭐 상과대학 뭐 법과대학, 의과대학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한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외삼촌처럼 천재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은 특징 뭐예요? 외우는 게 많아. 그런데 그 외삼촌 같은 사람은 외우는 건 딱 싫어. 싹 풀어나가야 돼. 네. 그게 이제 수학, 물리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교는 가야 되는데 수학과 들어갔다, 물리학과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폼을 못 잡는 거야.
어디를 가야 폼을 잡아요? 법대나 의대를 가야 폼을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법대 의대 안 가면, 어? 학비 보존 못 한다. 막 강경하게. 법대 의대 안 가면, 우리 강내 강부자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어. 의대를 갔더니, 이게, 너무 따분한 거야. 막 수학 물리학처럼 막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의학은 뭐요? 우리가 의학은 뭐라 그럽니까? 인술이다 그러잖아요. 참,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의학은 인술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물리학처럼 막 심오한 그리고 공식으로 그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보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프라이 가득한데 그거 보고 이래서 한다. 우리는 뭐마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사람들 좀 부러워.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의과대학 가보니까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무슨 과를 했을까? 수학과 물리학에 제일 가까운 의학이 뭔지 아세요? 방사성과.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로 일생을 보냈어. 그러면서 참.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판사나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지. 네가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이 아빠 말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어떻게? 네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미국식이에요. 왜 미국식은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워진 나라예요. 유럽에서 건너온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어보고 싶다는 소위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서 왜? 그 당시 그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청교도의 사상이 그 기존 전통적인 고리타분한 기독교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청교도적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참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척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그런 그 나라를 시작할 때 그 정신은 대단한 정신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아무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왜?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죽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왕 밑에서 살다가 미국 떠나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부르짖어 버린 거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게 미국 독립 선언문이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영국 왕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한다. 우리는 왕의 소유물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영국 사람들끼리.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뭐를 추구한 거예요. 진실과 자유를 추구한 사람.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으면 그런 게 보여요. 아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른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바탕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일 때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아빠 말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조건적 사랑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누구 중심적이요? 아빠 중심적이야. 아빠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 사랑이라 자기 중심적 사랑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뭐예요? 상대방 중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왔다? 너희의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크, 박수 이때는 뭐.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다는 신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야만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그랬습니까?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머리가 조금 잘 안 나요. 답을 다 해놓고 질문하는 대로. 말세인이 뭐하노?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하니가 없는 이라 이런 말을 이해를 하면 이게 이야 이름 이렇게 된다요. 그냥 뭐예요 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 이거는 주문 외는 거야 주문 아시겠죠? 주문 그런 이런 걸 뭐 공염불이라고 그래. 공염불 가지고는 여러분 유전자를 깨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티벳 가면 사람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뭐 해요?
절에 가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거 돌려.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한번 돌아가.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린 그 돌아가는 것이 경전입니다. 경전.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스님들은 어떻게 그거를 읽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아닌 병신도들은 와서 어떻게만 하면 돼? 돌리고 돌리면 그게 한 20개 정도예요. 그 돌리면 그걸 손으로 돌리면 읽은 걸로 쳐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에 감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감동, 이 없이는 공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원어로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자기도 선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응?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 인간도 어떤 인간의 몸으로 온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온 거야. 아시겠죠? 왜 죄인의 몸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끌어안았으니까. 그래서 이 몸 자체는 뭐요? 죄로 죄가 오염된 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고 예수님도 배고파 안 고파? 뭐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오염된 몸이 아니라면 예수님 배고플 수도 없어. 피곤은 왜 피곤해? 예수님이 하는데 뭘 피곤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죄로 오염됐다는 말은 뭘로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사망으로 오염됐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몸 가지고는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부활해야 돼. 부활하면, 부활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라 깨닫고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 조건적 생각들 여기에 꽉 세뇌되어 있는 이걸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속으로 오신 성령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적인 그래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기 중심적이 아닌, 그렇죠. 그래서, 자, 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조건적 사랑이 왜 죄이며 왜 사망이냐를 한번 좀, 좀 순리적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적 사랑은 보니까 누구 중심적이더라?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기심이다 이 말이야. 내 중심 나를 기준으로 했어. 나를 기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됐다 이래야 내가 어떻게 자랑스럽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야만 뭐가 영광이 돼 가문의 영광이 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평생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결국 우리 외삼촌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 스트레스. 이분은 막 그런데도 막. 평소에 보는 책들은 뭐예요? 수학, 물리학. 그게 하고 싶을 죽겠는데. 근데, 그런데 비하면, 저는 굉장히 독립적이었어. 독립적이었어요. 뉴스타트, 이게 맞네? 그러면, 주위의 친척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상구가 뉴스타트를 하기를 원해, 안 해? 안 원해. 그게 뭐냐, 이거야. 네가 의과대학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으면 약으로 고쳐야지. 저는 이건 아니잖아. 아닌 걸 왜 내가 해? 나하고 안 맞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불행해졌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행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게?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미쳐서 병원, 그 좋은 병원 팽개치고 어떻게?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갔지. 지금도 이 산속 아니에요. 산속에 살잖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봐 미쳐서 안 미쳤어? 어. 아, 그 시내에서 병원 할 때는 팍 벤츠에다가 막, 어. 이제는 제가요, 그 미국 사람들 하는 그 위마 연구소란들 가서 어디서 살았는지 알아요? 그 위마 연구소라는 게 옛날에 폐결핵 병원이었어요. 네. 옛날에. 그래서 그게 옛날 병원이야. 그러니까 1940년, 1950년도 많은 사람들이 폐결핵 걸려서 죽었거든. 응. 근데 그게 결핵 요양병원이야. 결핵 한번 걸리면 이게 장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병원, 병실에서 살았어. 우리 애들 셋하고, 그때 애 엄마하고, 애 엄마가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떠난 거야. 어.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이 자식이 미쳐가지고, 어? 마누라도 어떻게, 어? 도망가게 만들고, 뭐. 마누라가 지금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도망 보낸 거나선 다름이 없죠. 그 호화롭게 수영장 있고 막 이러고 살다가 그 병실에는요, 그 옛날 병실이라 그 병실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써야 된다니까. 샤워도 공동 샤워실에서 하고 그러니 여자가 견딜 수 있겠어, 여러분? 부엌도 없어. 왜 병실, 입원실에서 한 살림 사니까. 부엌도 없어가지고, 부엌도 거기에 공동부엌이 있어. 그래서 그 호화롭게 살던 생활이 어떻게? 난민촌이 돼버렸다고, 난민촌? 그러니 도저히 못 견뎌서 떠나버려.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생각이 어떻게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맨날 무슨 얘기밖에 안 했게. 가만있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뭐를 사야 투자 가치가 있을까? 그래가 주식 투자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 잘 나가면 꼭 그렇게 돼. 주식 투자하고 막 이래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예 이랬다가 뭐요? 떨어졌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 돈이 스트레스 불러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애들은 아빠 혼자, 우리 애들은 그래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기자다, 이기주의다. 왜 아빠 좋은 것만 하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도 너는 이상구는 이기주의자야.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기주의자 맞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보는 관점. 그러니까 선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무도
뭐 해서는 안 돼? 정죄해서 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나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따라가는 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에 불과하지,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뭐요? 선하고. 그거 다 웃기는 일이다. 상대적인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 아니야, 벗어나. 그것이 뭐요? 석가모니 선생님의 말대로 하면 그런 거를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된다 또는 새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조건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를 잘 깨닫냐고 하면,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직도 뭐요? 조건적이구나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깨달아요. 아직도 조건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옥에 관한 얘기도 나쁜 놈들은 지옥에 쳐넣어서 벌 줘야지. 그게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넌 그런 무조건적 사랑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점점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 이게 이기심이고 결국 이 이기심은 뭐예요? 욕심이야. 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지. 그렇죠? 욕심.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기심과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경쟁심이 나와. 그렇죠? 왜? 나는 상대방 주위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싶어.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 무선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뭐예요?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1등 하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꼴등 하면 뭐예요? 빙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대로 하면 어떻게 돼? 1등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 교만해지겠다. 그러고 꼴등은 뭐예요? 너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꼴등은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더 뭐예요? 사랑을 베푸.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이 조건적 그 경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 반드시 승자가 있고 뭐가 있어? 패자가 생겨. 그래서 이제 승자는 패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저 쪼다들이야. 저도 예? 공부 조금 한다고 또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저기 저 뭐 시시 소위 의과대학생들이 보면 다른 과들은 다 시시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 가짜게 보고. 예. 네. 그게 뭐 바로 뭐예요? 교만이지. 야, 난 잘하구나. 그래서 교만이 발생하고. 교만. 교만이란 건 뭐예요? 우월감. 아, 우월감. 크아. 우월감 제가 잘 알죠.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딱 붙었을 때, 그 개학할 때까지 부산에서 그 아마 한 3개월 동안이 제일 행복했던 때야. 왜? 우월감 때문에. 내보다 잘난 놈 나와. 봐. 부산 온 부산 시내에서 연세대학 의과대학 가는 놈은 6명밖에 없었다니까. 6명.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야? 도취됐어. 와. 근데 친척들 만난다든가 그러면 성군이 어느 대학 가냐 하고 이제 물어볼 때가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야. 그래서 그때는 연세대 의대가 아니고 그때는 세브란스라 그랬어. 세브란스 갑니다. 그러면 이야 성군이 참 대단하다. 크, 얼마나 행복한지. 응? 응. 그런데 제일 안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그 어떤 순간이게? 안 물어볼 때. 언제나 물어보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다 갈랍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요? 근데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패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 자존심, 우월감. 패자는 뭐예요? 패배감. 또 뭐 열등감, 절망감. 절망감이 생기면서 이 승자들은 패배자를 어떻게 멸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멸시감을 느끼면 패배자들은 뭐요? 증오심, 네? 분노, 열등감. 여러분, 인생이란 건 이거 투성이 아닙니까? 이거 투성이야. 이 잡탕들, 이 없어져야 될 것들. 그거를 우리는 가지려고 하고 살고 있다.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이 전립선암이라는 것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하는 암이에요. 그 암 중에도 순환암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전립선암이 막 급속도로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막 그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면 고환까지 잘라내 버렸다고. 고환에서 뭐 생산한다고
남성 호르몬 생산해요. 그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 나 전립선암이 더 잘 자란다고 그거장 잘라버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현대의학적으로 못 하겠다. 그래서 이상하다. 전립선암은 이렇게 빨리 악하게 전진하지 않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좀 앉아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분이 서울공대 출신이야. 서울공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대 제일 뭐예요? 수재들 공대 많이 갔어. 그럼 공대를 간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그게 뭐예요? KS. 경기 서울 KS 마크야. 근데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서울 공대를.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뭐 그때도 서울 공대 그때 참 아까운 인재들이 전부 뭐예요? 다 미국으로 다 갔을 때야. 왜 뭐 한국에서 봐야 뭐 일자리도 없고 뭐 그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뭐예요? 석사 따고 박사 따고. 특히 공대생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서 한국 돌아온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다 어떻게 돌아온 사람도 좀 있었지만 미국에 주저앉아서 다 얼마나 좋은 일자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일이 잘못 풀려가지고 석사밖에 못 딴 거야.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한 뭐예요? 동창들은 다 박사가 돼가지고 자기들 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확 받은 거야. 패배감, 열등감, 증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하고 자존심 차고 우월감에 든 동창들이 아 쟤는 왜 석사밖에 안 했나? 뭐 이제 이러고 하니까 동창회도 가기 싫고 막 이렇게 돼서 우울증 뭐 이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더 뭐예요? 악화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뭐를 깨달았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깨달았어요. 무슨 박사가 돼? 하나님이 수여하는 생명학 박사가 된 거야. 네? 생명학이 뭐요? 복음을 깨달은 거야.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 네. 그 세계에서는 박사나 석사나 다 평등하다. 이런 사상,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새 사상을 다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암이 어떻게? 나버려. 그래가지고 이 거세 해버린 거를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후회를? 그때부터는 동창회도 가고 그 정도로 변해야 돼. 누가 변했듯이? 사마리아의 그 장녀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어디로 뛰어갔다? 동네로 들어가서 다 나와 보세요. 이제는 쑥스러워 안 서러?
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해탈이 있어야 된대. 자꾸 병만 생각하고, 이게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그거는, 그 병이란 것은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돼?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면 참 좋겠지만, 안 나도 뭐예요? 나한테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대로 그냥 처리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 자꾸 통증이 시달리면 그건 뭐요? 그냥,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부터 살아남았냐 하면, 그래서 우리 딸은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를 안 가나, 아들도, 마약을 해가지고, 뇌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밖에 나가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칠지를 어떻게 모르는 상황을 제가 4년을 겪었어. 근데 지금 다 괜찮아요. 다 회복했는데. 왜 회복했을까? 내가 의사지만 해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이 걱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게? 거부! 그거는 누구 소관이야? 내 소관이야. 내가 어쩌겠다는 거야, 글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이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서, 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져. 걱정 때문에. 그러면, 걱정이 콱 날 사로잡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노래 불러. 그리고 하나님, 저 자야 돼요. 우리 아들 아니요. 당신 아들 아닙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잡니다. 재워주세요. 그렇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잤어.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이러지 마세요. 아플수록, 왜 그렇게 노래 허락해도 안 하는가? 그게 이상해, 나는. 나는 강의 들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노래하라 그래요. 누가? 상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딸, 우리 아들 가지고 나를 족치려고 하던 악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야, 이놈의 새끼는 못 말리겠다. 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안 졌어요? 분명해졌지.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악령 보고, 야, 너는, 이 상구는 너를 선택하지 않아. 너를 고민하게 하려고 그래도 너를 거부하지. 걱정하게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거부해버리지.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래도 거부해버리지. 그리고는 내보고 오라고, 내 주님 오시리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뭐예요? 너는 물러서.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놀랍게도 정상으로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투병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 빌빌 하지 말아 이 말이 빌빌. 아, 이래가지고 낫겠나.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분도 확 달라져 버려. 왜? 악령은 뭐예요? 잡념을 치고 있던 악령 싹 물러가. 내가 그렇게 맡기는데 하나님한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맡긴다 캐사치. 그런데 안 맡겨. 막 잡신이 들어오면 어서 있어. 걱정거리가 없었는데 좀 더 주 있어. 분노할 일이 없었는데 더 넣어주소. 대환영이야. 여러분, 확고하게 거절하고 확실하게 선택해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들어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